그렇게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. 우리의 R&D가 지금 29조라고 합니다. 2012년 제가 얘기를 간사할 때 20조 정도였는데 29조의 R&D 중에 국방 R&D가 한 5조 된답니다. 이 국방 R&D 중에 이 특화센터가 지금 33번째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? 광전남에. 우리 이쪽이 우주의 메카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고체 발사체를 우리가 발사한 이 장본인 소장님이신데 우주 관련된 R&D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, 전남대를 위해서,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29조 원의 R&D 중에 국방 R&D 5조 원 중에 많은 R&D가 우리 전남대학 또는 대학과 기업들의 여러 가지 R&D로 확보되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. 그런 일을 하는데 광주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전장에서는 최근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인 무기 체계 드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러한 드론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디바이스 기술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계 최고 성능의 군용 전지 추진 체계 기술을 완성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무인기, 특히 무인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군용 전기 추진 체계 시스템은 육상, 해상, 그리고 하늘에서 고출력 또는 장수명,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특화용센터의 미션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셋!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박수를 105 세미나 실력 가시면 저희가 사과일을 마련했습니다.